짜잔. 전 지금 수업하러 왔거든요. 근데 수업하러 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삼각김밥 자주 먹는데 오늘은 이거 소고기 전주비빔 먹을 거예요. 지금 아가들 댄스하고 있는 시간이라 끝나기 전에 얼른 먹어야 돼요. 좋지 않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I hate. 진짜 대박. 너무 맛있다. 아, 최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먹어야 지치지 않아요, 수업할 때. 저는 삼각김밥 먹을 때안 데우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이 차가운 상태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진짜 GS25는 삼각김밥 장인. 뭐랑 먹고 싶냐면 도라지, 시금치, 날치알. 그냥 이거 사다가 도라지랑 시금치 이런 거 넣어서 계란 넣어서 먹으면 그냥 비빔밥 완성. 잘 먹었습니다. 진짜 크다. 와, 진짜 얼큰하고, 얼큰하고, 고소하고, 별로 안 짜고, 완전 딱 소주 한 잔. 너무 맛있다, 어떡해. 그리고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고기랑,
오징어랑 같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와, 제가 지금 금주 중이거든요. 술 생각나는 그런 맛. 엄청 배고팠었거든요. 저 진짜 배고팠었거든요. 아, 근데 왠지 이런 거 먹으니까 왜 짜장면이 생각나는 거죠? 오징어도 계속 들어있네? 와. 아, 매워. 맛있다. 아, 매워. 와. 두 번째 거 좀 덜어내고 먹어야겠어요. 오, 코가 막, 진짜 맛있다. 얘도 참치. 참치 초밥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와.
연어가 제일 맛있어요. 배불러요. 그거 설명을 해주네. 같이 하는 거지 나. 아, 너 했으니까. 그래. 나왔어. 봐봐. 내일 이리 와. 이리 와. 장난감 주는데. 잘 먹겠습니다. 무슨 새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어? 응? 응? 벤틀리 선물 주려고. 옷 괜찮은데? 응. 괜찮아. 매콤해서. 그 새우 간이 좀. 네? 어, 크고 통통해서 좋은데, 간이 좀. 오늘은 키친 타월 좀 쓸 거예요. 구독 눌러주면 좋아.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대박. 딱 내가 좋아하는 만큼 익었어. 맛있다. 안 짠데? 입맛이 짜.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연해? 부질없지 않아? 진짜 맛있다. 또 먹을래. 너무 맛있는데? 리조또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치.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버터 너무 잘 넣었다. 버터 향나. 맛있어. 솔직히.